이렇게 막 지랄을 해도 이제 아무도 못 들어요. 왜? 너 기절했을 때 그 경비 새끼가 마지막 순찰을 돌았으니까. 그러니까 엄한 데 서로 힘패지 말자. 응? 사람들이 날 안 찾을 것 같아? 당신 이러는 거 범죄야. 네 범죄는 생각 안 하냐? 응? 야! 씨! 안다니까는 진명숙이랑 내 동생 죽인 범인 같고 그게 너라는 것도. 그니까 깝치지 말고 난 녹화할 테니까 얼른 다 풀어. 대체 왜 이래? 뭐 때문에 나라고 확신하는데? 이거 말귀 드럽게 못 알아듣는 척하네 이거. 씨. 야! 너 씨 내 보여줄게. 너 이게 어떤 가망인지 너 알지? 예, 송 실장님. 예, 뭐 잘 감시는 하고 있는데 저 아줌마 저 퇴근하면 근데 집에만 짱 박혀있네. 그 건진 거 없다고 금액 바뀌시면 안 됩니다. 예. 예. 저 누가 온 적이 없는데. 네, 그 전데요. 그 진명수 집에 손님 있네. 누군지 알아내면은 두 배. 헐. 집 왔을 때 이 가방 딱 알아본 거잖아. 네가 그날 현장에 숨어 있었으니까. 진명숙 씨가 살아 있었다고? 숨어 있었던 사람 나 아니야. 난 진명숙이 숨 거둔 후에 그 집에 들어갔어. 까고 있네 씨. 그럼 네가 이 가방을 어떻게 알아봐? 응? 내가 이거 진작 들고 튀었는데. 어쨌든 난 당신 현장에 들어갔는지 몰랐어.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 얘기 듣고 알게 됐다. 개수작 부리지 말고 죽였다고 인정해라.
내가 다 뒤집어 쓰기 전에 어젯밤부터 서정원 폰 계속 꺼져 있어. 꺼진 위치 한번 알아봐. 서정원 핸드폰 꺼진 곳에서 차는 있는데 문 열려 있고 브렉파스 칩도 없어. 에? CCTV는요? 없어. 무슨 일 생긴 거야? 아, 그런 해코지할 놈이 누가 있죠? 서정원한테 작정하고 해코지할 놈이. 너 아무리 기절하지만 몸 좀 차리면 안 돼? 만약에 차금새가 범인이면 너 지금까지 살인범이랑 단둘이 있었던 거야. 그럼 봐. 스톱. 서정은 폰 꺼진 장소 근처에서 차금새 차 나왔어. 지금 당장 그 위치 파악해. 빨리! 내가 끝까지 자백 안 하니까 내 동생 죽인 복수는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겠다. 알았어. 찍을게.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. 어딨어? 없어. 응. 진명숙을 죽인 건 당신이야. 집에 들어갔을 때 바로 신고했으면 진명숙은 살았을 테니까. 동생도 왜 뜯었어? 왜 뺐어? 오빠 자격도 없으면서 복수는 왜? 10년이 이거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. 응? 끝까지 가보자.